HD 현대 중공업 노사가 28일 예정됐던 임단협 3견례가 불발되고 다음 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단협 3견례는 노사 간 교섭 시작을 알리는 첫 미팅입니다. 양측은 주요 쟁점 사안을 협의 전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기본급 15만 9,800원 정액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선업 호황이 찾아온 만큼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생산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최대한 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임단협 시작 전부터 기싸움을 하고 있는 노사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